이렇게 뭔가. 오, 누구실까? 누구실까?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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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렇게 끝나는 거야? 아,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겠네. 그 약간의 기대감? 근데 어디서 오시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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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와. 안녕하세요. 어,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, 이런. 머리 막 빠글빠글, 얼굴도 왜 이렇게 하얗게 돼 있대? 이제 저기서 갑자기 뮤지컬 배우처럼. 뮤지컬 배우처럼. 뮤지컬 배우처럼. 뮤지컬 배우처럼 등장을 하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 3초 보시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. 개츠비처럼 등장하던데.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. 주구멍에라도 심는 느낌으로 직원이를 어떻게든 내려가자마자 찾아야 되겠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. 저는 지원이 오빠의 김윤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빠. 첫인상 되게 좋았어요. 부드러운 사람일 것 같다? 두부 같다? 약간? 순두부?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. 부끄러워 하시는 느낌이 강했어요. 아, 오빠시구나. 아, 제 오빠긴 한데 사실상 누나여서. 계속 다른 분들 보면서 나는 좀 언제 올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좋긴 했어요. 아, 반갑습니다. 이분이 완전 연년생이시네요. 맞아요. 네. 한 살 차이면은 오빠라고 잘 안 하는데. 어, 네. 물어본 적이야. 한 번도 안 해.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아, 제가 캐나다에서 딱 막 들었을 때가 코로나 때문에 공채나 뭐 이런 게 잘 안 올라오던 시기여가지고. 그래서 좀 가까운 건 아들이랑 더 가까운 건 있어요. 또 애교가 또 우리 아들이 더 있어. 그러니까 좀 편한 건 있어요. 우리 딸은 실수를 안 하니까 어렵지.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부모를 생각하는 깊이는 제가 느끼죠. 왜냐면 아빠가 오로지 좋아하는 거는 딸이랑 술 한잔 먹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와서 한잔 먹어주려고 하고 이런 건 있죠. Friday.